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날씨 좋고 기분은 더욱 좋고 자전거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는 사람들. 그런데 비상상태 발생! 어쩐지 힘이 없다 했더니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졌네 빠졌어. 배고파요. 밥 드세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노원구 자전거 이용시설 안내지도! 자전거 주차장을 비롯해 배고플 때 공기 넣고 더러울 때 세척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이 한 장에 다 들어있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밤하늘에 반짝이는 반딧불, 사각사각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대나무,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곳은 어디? 여보, 이 집 너무 좋다! 여기가 바로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또 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의의 사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자전거가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으니! 바로 자전거 보험! 자동차에만 있는 줄 알았던 보험이 자전거에도 있었다! 노원구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안심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스팀 세차가 대세! 오로지 자전거를 위한 스팀 세척기! 들어는 보셨나요? 자전거에 쌓인 먼지는 물론 묵은 때, 찌든 때까지 고압 분사 스팀 한 방이면 깔끔하게 끝난다! 그런데 이거 비싸지 않나요? 네, 공짜 맞습니다. 일반 자전거는 물론 산악 자전거와 유아용 자전거까지 모두 가능! 단, 고장 발생의 우려로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는 스팀 세차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꼼꼼하게 세차해주는 분들, 힘드실만도 한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고객님들이 세차를 해드리면은 깨끗하게 잘 됐다고 하시고 기분이 좋아하셔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가 이제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한 자전거를 많이 갖고 오시는데 갖고 와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다들 정말 반겨하시고 고맙다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자전거를 타다 혹여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면 걱정 마시라. 우리에게는 든든한 살핌의 단이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는 자전거 모니터링단이 되겠다. 자전거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원구! 칭찬합니다. 노원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자전거 안내 지도 제작,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무료 스팀 세척기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 지금까지 노원구였습니다.